네, 제20대 대선은 끝났습니다만 워낙 초박빙으로 전개가 됐고 결과도 그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런 진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 정책적 과제가 산적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궁금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자, 이번 대선에 담겨 있는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글쎄요, 이번 대선이 너무나 초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나라가 반으로 무너져 가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인데, 어떻게 당선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국민 통합을 제 1차의 과제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아마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 정권에서도 늘 처음 시작할 적에는 국민 통합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은 무슨 국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통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 국민 통합이라는 게 어떤 기구 하나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대선을 갖다가 명확하게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많은데, 이번 이 서울에서 나타난 이 소위 표심을 보고 어쩌면은 예. 사실은 그 갈등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건데요, 그게? 서울의 표심이 이번 대선을 갖다 결정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보면은 서울의 중심을 놓고 봤을 적에 서울에 얼마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하는 것이 이번 표심으로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 예. 이 강북에서도 소위 옛날에 사대문 안에 이런 유권자들은 지금 당선자에게 표를 갖다 주었고, 네. 나머지 전부 이 변두리 쪽에 있는 뭐 도봉이니 노원이니 무슨 강북, 예. 은평 이런 데 있어서는 이재명 씨한테 표가 많이 간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볼것 같으면 그 자체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소위 그이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격차가 얼마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줬다고 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1차적 갈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1차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거 기간 중에도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약자와 동맹을 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문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빈부격차, 이 양극화의 문제 해소하는 데 일단 최우선 역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우리 사회를 갖다 보다도 조화를 이루고 나갈 것 같으면은 예. 지금 지난 IMF 사태 이후부터 벌어져 있는 양극화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선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여가지고 정책 대안이라고는 게 한두 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최우선으로 좀그 픽해야 되는 정책 대안이란 그럼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그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지금 당선자께서 취임 이전에 이제 인수위 과정을 거치고 인수위 과정에서 아마 국정지표 등등의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혁신을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지금
발족하게 될 인수위가 아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IMF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심해졌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양극화 문제가. 예.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코로나 문제로 한정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인수위 안에 일단 전당기구를 두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0조를 투입해서 손실보상 문제 이런 거 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50조를 투입하는 문제가 추경 편성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뭐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서 50조 정도의 추경을 갖다 하겠다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보통 이제 그 추경보다는 뭐 정부 지출 구조 조정 이런 것으로 이제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로 50조를 조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당선자께서 선거 공약으로도 아마 이렇게 내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당선이 되면 1차적으로 소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거기에 종사하는 또 피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가 많이 황폐화됐는데 그거를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황으로 어떻게 회귀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야만 노력을 갖다가 집중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정부가 지금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작년 7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있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거 공약에서는 그거를 소급해서 적용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소위 재원을 갖다 추경을 하더라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나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일정 금액의 소위 정부 재정적자를 갖다 감내하고라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인수위가 출범하면 또 이제 가장 먼저 손대야 되는 게 정부 조직 개편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거지는 문제가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를 초슬림화한다고 지금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한다고요? 청와대. 청와대를 청와대를 많이 축소한다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내가 보기에 뭐 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놓고 본 것들만 이 젠더 갈등 문제라는 것이 이 표심을 완전히 양쪽으로 갈아놓지 않았어요. 그랬죠. 이 대남은 지금 당선자 쪽으로 표를 던졌고 또 이 대녀는 저희 이재명 씨 쪽으로 표를 던지고. 그런데 이러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 갈등 구조를 더 촉진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가부 폐지 문제는 과거 뭐 이명박 정권인가 정권이 처음 시작할 때도 논의를 하다가 결국 못하고 마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가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기능 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청와대 문제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실제로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근데 그 청와대 문제는 거기에 시급한 과제가 아니에요. 뭐 청와대 집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뭐 지금 현재 저희 청와대에서 광화문을 옮긴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 그냥 명분상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국가 운영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뭐 앞으로 천천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수위가 발족하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도 많은 있는데 예. 지금 그 청와대 자체가 무슨 옮기는 그 자체가 이렇게 현재로서 이렇게 1차적인 과제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적 과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좀 그 파트너가 이제 된 안철수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라고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은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뭐, 말이 무슨 공동정부다, 뭐, 인수위 때서부터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약속은 내가 보기에 지켜지리라고 봐요. 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이 자기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냐를 알아서 예. 결정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 결국 안철수 대표의 뜻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혹시 총리직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 지금 당선자께서 예. 앞으로 내각을 구성하는데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한간에 얘기하는 식으로 누가 총리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잘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양쪽 당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일단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지금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러한 과정에서 이 양당이 제대로 합당 절차를 밟는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따로따로 또 지방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건 뭐 두고 봐야 아는 일이죠. 예.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도 끝나서 합당한다고 했다가 결국 가서 못하고 말아버렸는데 그랬죠. 뭐 그건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선거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대 포위론이니 뭐 그다음에 인가 그 젠더 갈라치기니 이런 것들을 주도한 게 바로 이준석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 이후 정치적 위상과 거취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위원장님? 내가 보기에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막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무슨 갈라치기니 뭐냐 이런 비난은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뭐 그러한 비난이라는 것은 묵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럼 오히려 이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정책 위상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위원장님. 뭐 일단은 아마 지자체 선거 때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하면 검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사실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은 사실은 윤석열 지금 당선자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그게 나는 뭐 늘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은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예. 그래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 벌써부터 친윤 검사, 반윤 검사 그러면서 친윤 검사가 뭐 중용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전망 내놓고 있는데 언론 이런 보도는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고 보십니까? 그 뭐 윤석열 당선자가 검사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검찰을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는 보기 때문에. 예, 예. 검찰에 뭐 지나치게 무슨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런 걸 가지고서 검찰을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검찰은,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급적 관심을 안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이후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위원장님? 누구 역할이요? 이재명 후보요. 이재명 후보요? 예. 저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이 앞으로 자기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뭐 정치를 어떻게 자기는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얘기하기는 좀 무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휴지기를 가지면서 다시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 어제 지도부 총 사퇴를 선언을 했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요. 네, 네, 네. 민주당 쇄신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는 우리나라 정당이 선거만 끝나면 뭐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그 자체가 조금. 난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뭐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에 난 사람 표심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냉정한 분석을 해서 네. 정당으로서의 시대의 변화 특히 유권자들의 성향의 변화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각 정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거라고는 이제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번에 그러니까 드러났던 민심에서 그러면 의정 방향도 이걸 보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들이라는 건 선거를 하고도 선거를 왜 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밤낮 실패라고 나면 그 실패라고 나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엄청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사상 서울에서 집권 여당이 100% 완패를 한 첫 선거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나 집권 소위 여당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일반 국민의 반응을 갖다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또 서울에서 그러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좀 그러니까 이걸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석 달 뒤면 또 지방선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정부, 새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 전망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예. 민심은 또 급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위원장님은? 저는 그러니까 이 소위 정당이 선거를 지금 두 달 정도 앞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지방선거까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바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항상 그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했지만은 예, 네. 사실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 스스로가 판단을 잘 하면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역시 핵심은 양극화 문제. 이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